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 재미에 푹 빠진 어르신분들이 많은데요. 마포구에서는 정보습득 욕구를 충족시켜줄 정보화 교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구 세대의 정보 격차 현상이 심화되어가는 요즘, 어르신 및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눈높이 정보화 교육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장까지 교통편이 불편하거나 교육 시간이 안 맞아 정보화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구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6월까지 상암동, 도화동, 아현동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은 구민들은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수업 시간과 교육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 더욱 만족도가 높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천천히 정보 습득이 가능하며 접근 용이한 교육 장소를 활용했기에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돼 더욱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하반기 정보화 교육은 오는 9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구민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는 마포구 전산정보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